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죠. 너무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고 진짜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80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등이 등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개업공개사 등.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1번. 31번에 맨 밑에 보면은 개업공개사 등을 갖다 까만 별표 맨 밑에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가 3개 있죠? 맨 처음에 있는 별표 개공 등 이렇게 적어놨죠? 개공 등이 개공 개공 등이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첫 번째 있는 건데 다섯 개가 있어요. 개공 등이라는 표현이. 그게 첫 번째 지금 보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죠.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부터 너무 다 알면 힘드니까 어쨌든 결격사유. 이게 뭐냐면 결격사유라는 말은 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즉 이 말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는 아닙니다.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사유를 개공 등의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개공 등의 결격사유 중요합니다.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개공 등의 결격사유 80페이지 별표 하시고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된다. 해마다 출제되니까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개공 등의 결격사유가 왜냐하면 이게 공인중개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법도 형법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개공 등의 결격사유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우리 그 프린트에는 개공 등의 결격사유가 몇 번에 있습니까? 개공 등의 결격사유. 개공 등의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31번에 있죠. 31번. 31번에 있죠? 찾았어요? 별표, 별표 3개 할게요. 해마다 출제되니까. 개공 등의 결격사유,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다. 그래서 이 개업공개사 등에는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다만 취직은 안 되고 개업이 안 되는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1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느냐면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입니다. 18세는 미성년자입니다. 19세부터는 성년입니다. 옛날에 20세에서 바뀌었죠. 나이가. 그래서 미성년자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취득하더라도 미성년자는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19세 될 때까지 부모 동의 받아도 안 됩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도 안 되고 혼인을 해도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도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 또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도 부모가 동의하면 24시간 편의점에서 알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동의에도 중개사무소에서 알바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민법에서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미성년자를 중개사무소에 근무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것, 즉 어뢰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이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고요. 제한능력자 제도가. 그래서 첫 번째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3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한정 후견인. 옛날에는 이것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이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옛날에 부르던 용어입니다. 이게 민법에서는 한 5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 재산을 관리하는 걸 완전히 금지하는 자.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치산자니까 한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 이 뜻입니다. 누가 더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말 뜻을 보면 뭐냐면 후견인이라는 말은 한자로 적으면 후, 뒤 후자, 바라볼 견자, 사람인 자,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직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부르고요.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이고 피라는 말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 말입니다. 피, 상속인, 피상속인. 누가 죽었어요? 상속인, 피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받냐고요? 상속인이 상속받냐고요? 상속인이 상속받고 피상속인은 상속당하는 사람이에요. 피.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죽어야 수익자가 돈 타는 거예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피보험자 아니죠? 보험금 지급, 그 사람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그래서 성년으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롯데 신격호 전 회장이 피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자기 재산도 관리 못하는데 제대로 남의 재산 중개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직원으로 취직도 안 되고 사장으로 개업도 못합니다. 하려면은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벗어나려면 법원의 종료 심판,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난다. 우리 교과서 8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법조문 지금 10조 1호, 1호라고 읽어요. 이걸 읽을 때 미성년자가 1호죠. 이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어요. 법조문 순서대로 2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받습니다. 3호가 이제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3호가 파산 선고,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 선고라는 것은 동네말로 하면 빚잔치 한 거예요. 빚잔치. 자기 재산 관리 못해가지고 빚잔치 한 사람이 남의 재산 관리하겠다. 자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복권이 되어야 합니다. 복권. 파산 선고 받으면 시험에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시험에 X로 출제됐어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 3년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6번에 있나요? 46번. 맞아요? 46번.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있네요.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이게 지금 3년, 지금 이번 시간에 나오는 거에 3개가 있어요. 3개, 4개가 있어요. 4개. 3년 미경과자입니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게 형법에 있습니다. 금고 이상은 뭐가 있냐면 형법에 형벌의 종류가 9가지가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는데 암기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하는데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징역하고 금고하고 차이가 뭐냐면 징역은 정력에 복무하게 하는 거예요. 징역 가면 일해요 안 해요? 안 가봐서 몰라요. 일합니다. 징역 가면 일하고 월급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월급을 왜 안 줘요? 일하면 월급 받아봤어요. 저도 받는 거 면회 가봤어요. 월급도 줘요. 제가 옛날 면회 가니까 하루 일당 3,000원 받더라고요. 월급. 25년 전에. 25년 전이니까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10,000원 정도는 받을 거예요. 하루에. 월급 줍니다. 징역은. 근데 금고는 일을 안 시키는 게 금고입니다. 차이점이 징역하고. 확신범, 사상범, 비파렴치범의 경우 일을 안 시켜요. 금고형은. 징역형은 일을 시키고요. 그러면 10년 징역 살면 일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일해야 돼요. 안 하면 김지아 시인이 교도소에 수감돼가지고 6개월 동안 그냥 병만 보고 아무것도 일 안 시키니까 정신병자 되겠다더라고. 6개월만 지나면 혼자서 독방에 그것도. 그래서 보통 죄수들은 독방이 아니라 전부 여러 사람 드라마 보니까 어디 하나 들어가면 그 감방장이 이불 덮어 씌우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되 길들이려고 실제 그렇게 해요. 그래야 시간이 잘 간다고 맞고 하다 보면 금방 또 시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독방에 있으면 뭐 한 말할 사람도 없고 진짜 심심해요. 자, 어쨌든 쉽게 말하면 이게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오고 나서 만기 석방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는 만기 석방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됩니다. 만기 석방되고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한번 가면 인생 끝입니다. 3년 동안 보조원으로 취직도 안 된다고요.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그 한번 가버리면 3년 동안 못 먹고 사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그 교도소 감방에 가면 밥은 공짜로 주죠. 콩밥 건강식으로 줘요. 보리하고 콩하고 이런 거 다 섞어서. 예,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야. 아예 죄를 안 지어야지. 한번 갔다고 하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취직이 안 되니까 3년 동안 뭐 해먹고 먹고 살 거냐고요. 나와서 보조원도 못한다고 3년 동안. 그 다음에 가석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석방. 가석방 가짜가 뭐예요? 우리 등기법에서 가등기, 가압류, 가석방 전부 거짓 가짜예요. 거짓 가짜. 완전 석방이 아니라 거짓 석방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범수인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형법에 가석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가석방되면 남은 잔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3년 만기 석방된 자나 둘 다 A와 B가 공동정범으로서 둘 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A는 만기 석방됐고 B는 1년 만에 가석방되었다 하더라도 둘 다 선고받은 날로부터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몇 년 지나야 돼요 둘 다? 6년 지나야 돼요. 6년. 3년 선고받았다면 3년 살고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되고요. 1년 만에 가석방되어도 남은 잔여형기 2년 플러스 3년 지나야 되니까요.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사회에서 벗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만기석방이나 가석방이나 집행 종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 면제가 있습니다. 집행 면제. 집행 면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특별사면. 특별사면. 그 다음에 법률 변경. 법률 변경.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 형의 시효 완성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 지나야 된다. 특별사면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사면은. 그런데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사면은.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일반사면, 특별사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사면. 근데 8.15 특사, 뭐 이런 거 특사는 들어봤죠, 뉴스에. 근데 일반사면을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면. 대사라. 대사됐다는 말은 뉴스 들어본 적이 없죠? 일반사면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건 사면법을 봐야 되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우리 시험 범위는 결론만 나와요. 특별사면 3년 지나야 되고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결론만 알면 됩니다. 이제 궁금하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되는데요.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 야당한테 동의받기 지금 뉴스 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사면은 한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최근 들어서. 근데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에요. 야당 동의 안 받고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국가원서로서 특별사면. 그 지금 뭐 간혹 주장하는 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해달라 이런 걸 요구하는데 단 특별사면을 하려면은 형이 확정돼야 돼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송이 중이잖아요. 아직까지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돼야 특별사면을 할 수는 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특별사면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3년 지나야 되고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사면은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혼자 특별사면 했었어요. 한 명만 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을. 근데 일반사면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 다 해야 돼. 이게 해당되는 자는. 예를 들면 뭐 그냥 이를테면 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해당하는 자를 일반사면을 하기로 한다면 그 제에 해당되는 사람 모두 다 해야 돼. 모조리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다 몰라도 되고 결론만 시험에 나온다.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그 다음에 법률 변경입니다. 옛날에 간통죄가 있었죠.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지했죠. 간통죄가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간통죄로 2년 동안 구속돼 있는 동안 간통죄가 폐지돼가지고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지금은 간통죄 없어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뉴스에 보면 통정하다가 구속됐다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뉴스에 통정. 통정이 뭐예요? 통정. 정을 통했다. 바람 피웠다 이 말이죠. 통정. 옛날에 뉴스에 나온 통정은 바람 피웠다는 이야기고 지금 민법에서 통정의 표시는 서로 짜고 이 말이에요. 통정. 정을 통했으니까 서로 짜고 이 뜻이고요. 옛날에 뉴스에 20년 전에 나왔을 때 통정은 바람 피운 거다. 법률 변경이 되어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3년 지나야 된다. 형의 시효 완성입니다. 시효 완성.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이 시효입니다. 이런 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법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의 시효라는 것도 있고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결격사유가 아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 검거되기 전에 잡히기 전에 도망다녀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잡혀도 처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잡혀도 처벌 안 받으니까 잡혀도 결격사유 아니라고 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그래서 옛날에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대구 개구리 소년의 사건, 뭐 그놈 목소리, 화성살인사건, 지금 최근에 뭐 화성살인사건이 밝혀졌지만 이런 건 전부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옛날에 15년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런 사건들 때문에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어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제 따라다녀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결격사유가 아니다. 형의 시효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공소시효는 재판 받기 전에 도망다니다가 시간이 경과된 경우고, 형의 시효는 형이 확정되고 나서 시간이 경과된 겁니다. 뭐 이를테면 사형의 형의 시효는 30년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사형 선고를 받고도 30년 동안 집행을 못했으면 형의 시효가 완성됩니다. 살인죄가 인정되냐고요? 사형법에는 형법에 사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는 엠네스티에서 사형 면제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요. 현실적으로 사형을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막가파를 사형시키고 나서 지금 20년 넘게 사형을 한 번도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법정형은 사형이 있어요. 지금도 사형 선고 내리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형수가 6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콩밥 먹이고 세금 낭비하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화성살인사건도 진범이 20년이 넘었는데 밝혀졌잖아요. 옛날에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사례가.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형을 가장 많이 시키고, 뭐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많이 시키는 나라가 중국이 1년에 5,500명 사형됩니다. 사형 두 번째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서 미국이 두 번째 사형을 많이 시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많이 시킨 나라가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연구 결과가. 꼭 사형이 시키는 걸 능사가 아니에요. 뭐 피해자 가족은 그러겠죠. 왜 살려놓냐 이렇게 하겠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어쨌든 결론은 공소시효는 완성되면 결격사유가 아니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결론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 우리 법조문, 우리 있냐면 법조문, 교과서는 81페이지, 그 법조문 순서 5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죠?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건, 유예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형법에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고, 집행유예가 있는데, 결론만 시험에 나오는데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우리 형법에 보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요. 유예기간은 1년에서 5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들은 거의 3년 징역에 처한다. 징역 피고는 무슨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국가에 공헌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많이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3년은 볼 필요 없고요. 뒤에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라고요. 5년만 무사히 지나면은 아예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예기간만 끝나면. 만약 유예기간 안에 죄를 지으면 처음에 받았던 3년하고 유예기간 동안 지은 죄 1년 지었으면 옛날 거 3년하고 새로 지은 죄 1년 해서 4년 살아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옛날에는 형무소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교도소라고 하죠. 감방이라는 말도 원래는 안 합니다. 교도소라는 말은 말 뜻은 좋아요. 뭐예요? 교도소라는 말 뜻이 교, 가르칠 교자, 도, 도덕을 가르치는 때가 교도소입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장소. 근데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전부 도둑질 하는 것만 가르쳐요. 옆에 선수들이, 그 같이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 짓는 거 어떻게 해서 수법만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형무소라는 뜻은 뭐예요? 그 응징하는 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형무소, 그 뜻이 말뜻이 죄지은 만큼 보복을 가는 게 형무소라는,
형무소인데 지금은 죄를 지었지만 도덕을 가르쳐서 교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그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기소유예는 뭐냐면 검사가 기소독점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검찰개혁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그걸 떠나서 어쨌든 판사개혁, 사법 판사개혁이라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검사개혁이라는 말은,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판사가 힘이 세다, 검사가 힘이 세다? 파워가 누가 있냐고요? 검사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권력이 없어요. 판사는 검사가 잡아다가 재판해달라고 하는 사람만 재판할 수 있어요. 힘이 없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잡아올 수가 없으니까. 검사는 검사 마음대로 잡아올 수 있어요. 강제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압수수색 해가지고 잡아와서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속여부 검사 마음이에요. 기소 독점주의예요. 재판에 회부하고 안 하고 검사 마음이라고요. 경찰은 아무 힘이 없죠. 경찰은 조사해가 다시 검찰로 넘겨요. 그럼 검찰이 최종 결정을 해요. 재판에 회부하고 안 하고. 그래서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재판에 회부 안 하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해요. 죄가 있기는 있는데 저도 제 딸이 기소유예 받았어요. 왜 기소유예 받았냐면은 중학교 때 그때 블로그에 그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블로그에다가 음악을 한 곡 올렸어요. 그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게 변호사들이 돈 벌 게 없으니까 일부러 그런 거 저작권 이런 거 위반한 걸 해가지고 대형 그 기획사 같은 데 이런 데 의뢰 받아가지고 연락 왔더라고요. 150만 원 주면 합의해주고 돈 안 주면 예, 검찰에 고발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발하라고 했어요. 저는 150만 원 아까워가지고 고발했는데 결국 경찰에 고발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중학생 애가 막 불불불 떨고 경찰 줄 줄 알아가니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그 조사받는 게 이러더라고. 경찰이 묻더라고. 조사하기 전에 이제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하겠다더라고. 너 그거 지웠냐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올린 거 삭제했냐 묻길래 안 했다 하더라고.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삭제하고 조사하자 이러더라고. 그냥 블로그에 들어가서 삭제하면 되잖아요. 그 로그인 해가지고. 이제 삭제하고 조사하니까 저도 참관했고요. 저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그 돈 받고 올렸냐. 원래 신문조서는 이게 검찰이나 경찰 조사는 다 문답식으로 해. 문답, 문답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본인이 진술한 게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자필 서명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법을 공부한 분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은 조사하는 시간하고 그 서류 검토하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또 문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검찰이 조사하면 뭐 이렇게 완전 지우지 않더라고요. 조사한 걸 나 이렇게 진술 안 했다 이렇게 하니까 두 줄 치고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럼 판사가 볼 때 이게 자꾸 진술한 걸 이렇게 바꿨다는 거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 말한 거하고 뭔가 이게 오히려 검찰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꾸 바꾸면 진술한 걸 검찰은 이렇게 적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러면 그러면 알았다 하고 지우고 새로 그럼 뭐라고 말했는데 하고 그 새로 말한 거 이렇게 밑에 적어놔요. 완전히 화이트로 지우는 게 아니라 원래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우고 몇 글자 정정 이렇게 적는 게 맞죠. 보이게 해요. 글자 뭘 지웠는지. 여러분들도 계약서 쓸 때 이렇게 해야 돼. 완전 화이트로 지우면 그 나중에 네가 화이트로 다 지웠잖아. 이렇게 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게 해야 돼. 항상 지울 때는. 그래서 몇 글자 정정 이렇게 적는다고요. 저도 검찰 신문조서 제가 많이 받아봤어요. 피의자로서 저도. 근데 진역은 산 적 없어요. 너무 또 무서워하지는 마시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 조사받으니까 예, 돈 받고 올렸나?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웠냐? 예, 지웠습니다. 예, 제가 되는 거 알았냐? 몰랐습니다. 이렇게 신문조사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기소유예 처분하도록. 쟤는 지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 저작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기소유예하니까 재판의 회부는 안 하는 게 그냥 서류상 기소유예 처분해가지고 왔더라고. 검사가 하는 게 기소유예 재판의 회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결격사유 아니에요. 이거는 기소유예 되면 이게 뭐 취직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더라고. 지금 딸한테 이거 기억나냐? 너 가서 조사받은 거 물어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자,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 뭐냐면 재판에 회부는 했는데 검사선에서, 판사가 어떻게 하냐면 피고는 징역 1년에 해당한다. 다만, 그러나 그 선고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고유예라고 되어 있고요. 주문에는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선고 이유를 보면 징역 1년에 해당되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범죄의 경미함으로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고 이유에 보면. 그러면 징역 1년에 해당되는데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 유예되면 형법 60조에 보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다 몰라도 되고 그냥 선고 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인터넷에 치보면 아마 최연희 전 한나라당 동해시 국회의원 남자분이에요. 이분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한 혐의로 선고 유예됐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거기 인터넷 치보면 나와요. 이분은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선고유예 받은 게 어떻게 했냐면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내가 만나자고 만나지 않잖아요. 성추행 이런 거는 잘. 그래서 딸한테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해서 전달하러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그 피해자가 나도 인간적으로는 용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녹음해가지고 법정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인간적으로 용서했다 하면 법적으로도 용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녹음에다 제출했으면 동의 안 받고 녹음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내가 대화자로 참석하는 걸 녹음해도 돼요. 제3자와 제3자의 대화만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에요. 내가 전화하면서 그냥 녹음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디 공공기관인데 전화하면 녹음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뭘 서비스 뭘 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죠. 그런 말 안 하고 녹음해도 돼요. 그건 불법 아니에요. 내가 대화자로 참석하고 있는 거는. 그 저도 와이프가 참 꼼꼼하더라고. 저는 덜렁덜렁 하는데 와이프는 보니까 병원에 들어갈 때도 다 녹음 그냥 휴대폰 녹음기 켜놓고 들어가더라. 의사가 말한 거 다시 나중에 틀어보고 이러더라고. 수술할 때도 켜놓고 들어가라더라고. 그래서 저도 수술할 때 켜놓고 들어갈 때만 의사가 옷 다 벗고 오라더라고. 아무것도 못 가져오고 해서 가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의사들은 싫은가 봐요. 녹음하고 이런 거. 네, 그래서 어쨌든 녹음해도 불법 아니에요. 내가 대화자로 참석하면. 근데 제3자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인이 남편 바람 피운 거 남편하고 그 내연녀하고 바람 피운 거 녹음해가지고 옛날에 간통죄로 고소했어요.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서 했어요. 몰래 녹음했다고. 그래가지고 부인 구속됐어요. 남편은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뻔히 바람 피운 거 알아도 남편은 구속 안 되고 여자만 구속됐다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조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는 요즘은 직접 남편 걸 녹음할 필요가 없고 그 상간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우리 남편하고 바람 피웠습니까? 이렇게 좋게 물으면 나도 짜증나 죽겠다. 네가 얼마나 못하면 나한테 자꾸 찾아오겠냐.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오히려 이래요. 요즘 여자분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바람은 피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바람 뭐 하여튼 좋게 말하면 그래 나도 자꾸 찾아와서 짜증나 죽겠다 이러면 그거 제출하면 돼요. 그냥 녹음해가지고 몰래 하지 말고 물으면 전부 다 예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런 상관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큰 소리 쳐요. 네가 얼마나 못했으면 나한테 자꾸 매력이 없으면 나한테 자꾸 찾아오겠냐 이렇게 말해요. 자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3년 세 가지 나왔잖아요. 우리 46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6번 1, 2, 3, 4 세 개 있었죠? 그게 지금 다 나옵니다. 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이 12가지 결격사유 중에서 오직 이거 하나만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이거 하나만 시험도 못 봅니다.
그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시험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46번에 동그라미 5번. 공인 결격이라고 돼 있죠. 공인. 공인이 공인중개사 줄인 말이에요. 즉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은 자격증도 못 따고 3년 동안 보조원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2가지 중에서 오직 요거 하나만 시험도 못 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잘못해가지고 직원이 6개월 자격정지 돼가지고 또 다른 데가 취직하면 안 된다고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8번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등록 취소되고 3년.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3년입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 못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잘못해가지고 등록 취소됐으면 이제 취직도 못해 3년 동안. 그 다음에 9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라는 말을 쓰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라는 말을 쓰는데 업무 정지, 자격 정지 모두 6월 이하, 6개월 이하 가능합니다. 6월 이하 자격 정지, 업무 정지 당했으면 잘못해가지고 업무 못하게 했으면 6개월 동안 다른 데가 취직도 안 된다고요. 개업도 안 되고요. 폐업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10번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갑이라는 임원이 아니라 업무정지 위반행위. 위반은 2019년 11월 25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임원이 2019년 12월 25일 날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은 2020년 1월 25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살인죄를 저질렀더라도 안 잡히면 처벌 안 받잖아요. 업무정지도 위반해도 안 잡히면, 발각 안 되면 처벌 안 받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이때 받을 수도 있다고, 몇 달 지나서.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그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는, 만약 6개월 업무정지 당했으면 그 임원은 6개월 동안 다른 데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갑 임원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위반행위 할 때는 근무를 안 했다고요. 업무정지 처분이 있을 때는 근무했지만 위반은 이 사람 잘못 아무 없잖아요. 갑하고 아무 상관없지. 업무정지 당한 데는. 그래서 이거는 사유 발생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이 사례는 사유 발생 당시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 당시는 근무했지만 사유 발생 당시에는 근무 안 했죠.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11번째, 12가지가 있습니다. 11번째,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3년 미경과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있습니까? 지금 3년 5개 나왔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3년이에요.
시험에 이 법입니다. 이 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 300만 원이라는 게 없었는데 제가 건의해가지고 300만 원 받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벌금이라고 돼 있어서 금액이 없이 그러면 5만 원 이상을 벌금이라고 그래요. 5만 원 미만을 과료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제가 5만 원만 벌금 받아도 보조원으로 취직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 사유인데 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도 중개보조원이 더 고도의 도덕적 청렴성을 요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국토부에서 좀 하지 마라. 그 좀 얼마나 그러면 올려 금액 얼마로 해주면 되겠냐 하길래 제가 1000만 원 이상으로 바꿔달라 했더니만 300만 원 이상으로 바꾸고 다른 데 발령 나서 가고 없더라고요. 지금 300이에요. 그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의원직 박탈되죠.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무슨 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른 법 위반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이면 공중개사법 위반이에요.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1000만 원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이 법입니다. 저 법 X입니다.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임원이 임원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했어요? 사원이라고 했죠? 주식회사는 임원,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이 1호부터 11호의 11가지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임원이. 단,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임원을 교체하면 된다고요, 다른 임원으로. 교체 안 하면 등록 취소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어요. 38번 찾아보세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8번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됐으면 2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교체해야 된다. 임원이 공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았으면 해고하고 다른 임원으로 교체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은 고용인이 직원입니다. 일반 직원들. 우리 실장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았으면 실장 잘라야 돼. 2개월 안에. 교체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2개월입니다. 2월. 2월.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8번 1번 2번 밑줄 치놓으세요. 프린트 이거 두 달만 쓰면 돼. 1월달에 다시 내드린다고 했어요. 그냥 벌겋게 색칠해도 된다고. 1월달에 또 내드릴 테니까. 너무 깨끗하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두 달 동안 보다 보면 이게 색칠이 다 돼 있어요. 그럼 한 번은 다 본 거고 또 1월달에 또 보고 3월달에 또 보고 계속 볼 거라고요. 2개월입니다. 2개월.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직원은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다. 임원은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지금 88페이지까지 다 했어요. 88페이지까지. 88페이지 13번에 보니까 관계기관의 조회입니다. 등록관청은 88페이지 13번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부른다 했죠? 개업공개사 등이 법제 10조 1항 1호부터 11호 조금 전에 12개 적었는데 11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조회가 뭐예요? 이게 본적지 신원조회해가지고 교도소 갔다 왔는지 그 다음에 업무정지된 거는 협회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거든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지 이런 것을 조회할 수 있다고 조회해보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직원의 경우 2개월 이내 해소 안 했으면 업무정지 법인의 임원 사원인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해소 안 하면 2개월 이내. 자 그래서 개업공인계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를 했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 요 두 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결격사유는 31번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31번에 있고요. 법인의 등록 기준은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3번에 있는데 특수법인은 제외한다고 했죠? 3번에.
다시 3번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뭡니까?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자본금 5천만 이상이 된다. 두 번째, 법제 14조에 규정된 의무만을 영유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섯 번째,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축물 안 된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다.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요거하고 결격사유하고 오늘 시험에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결격사유가 어렵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3년짜리가 많았잖아요. 지금 금고 이상 형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 등록취소, 이 법에 의해 300만 이상 벌금받은 경우 모두 3년 지나야 되죠.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해소는 2개월입니다. 직원도 2개월, 안에 안 하면 업무정지, 임원, 사원을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프린트 내드린 거는 문제는 OX 문제는 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프린트 내드린 게 개정법령이에요. 개정법령. 개정법령은 가지고 다니세요. 제가 그 개정법령 내드린 거에 보면 국토교통부 직원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놨잖아요. 그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직원이 답변하는 게 그게 유권 해석이에요. 유권 해석. 법에도 없고 판례도 없는 거는 이 국토부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전화 통화하기 힘듭니다. 아침 일찍 9시 딱 시작하자마자 전화해도 잘 안 받아요. 그 어디 갔냐 물어보면 그 교환은 받거든요. 그 직통전화 이거는 교환이 받아가지고 국회에 갔는데요. 뭐 이렇게 국정감사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전화 요즘도 하면 전화 안 받더라고. 뭐 요즘 왜 안 받는데 물어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지금 개정 작업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화는 잘 안 받아요. 그래도 아침 일찍 전화하면 좀 9시 출근하자마자 하면 8시 59분에 하면 전화 안 받아요. 업무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업무 딱 시작하면 또 그때부터 계속 통화 중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또 전화 안 받아요. 통하기는 좀 어렵긴 하네요. 그래도 한번 그 직통번호 다 적어놨으니까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예, 그게 유권해석이에요. 유권해석. 국토부 전화번호. 예,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국토부 여기 직접 찾아가서 민원 제기하면 돼요. 아니면 그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서 전자민원 제기하면 2주 이내에 답변 옵니다. 전자민원 제기하면 인터넷에 올리면.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